인터뷰, 조선명 탐정 3 김명민, 10년은 더해야, 액션, 대신 토크로. 일간 스포츠 박정선. 배우 김명민이 조선명 탐정 시리즈의 장수를 욕심냈다. 영화 조선명 탐정 흑별결말의 비밀의 배우 김명민은 30일 오전 서울 소격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할 수 있도록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다. 이어 4, 5 편을 한 번에 찍자는 농담도 했다. 체력이 되는 만큼 하겠다. 액션씬은 줄겠다. 젊은 친구들이 액션을 해주고 우달수 형과 나는 입으로만 더는 거다며 웃었다. 그러나 큰 흥행 욕심은 없다고 이야기했다. 김명민은 기본 300만 명은 하지 않을까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. 굳이 흥행 이야기는 안 한다. 첫 영화 같으면 하겠지만 3편까지 왔으니까 라고 이야기했다. 김명민은 처음 1편을 만들 때, 2편을 만들 때 전편이 무엇 때문에 사랑받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서 발전시켜야 한다. 그런데 가다 보면 1편 때 있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. 그건 저만의 느낌일 수 있다며 수치, 계산을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유지해가고 부족했던 부분은 드라마로 채워주고 그런 걸 발전시켜줘야 한다.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니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 조선명 탐정 흑별결말의 비밀은 테마의 출몰과 함께 시작된 현수의 예고 살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명탐정 김민, 김명민과 서필오달수, 기억을 잃은 괴력의 여인 원령, 김지원, 이 힘을 합쳐 사건을 파헤치는 코믹 수사극. 8년째 조선명 탐정 시리즈와 함께 해온 김명민은 이번에도 단짝 오달수와 합을 맞추며 김명민 표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. 오는 2월 8일 개봉. 박정선 기자 파크. 정선 네트 조인즈. 컴 사진쇼 박스 제공.